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나 주변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회사도 싫어하고 주변 동료들은 일도 맡으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동료 직원 응원수당. 정말 참신하네요. 네. 저희가 사석에서 좀 농담처럼 육아휴직 하면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네, 하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겠다. 막 네.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그런 걸 만드네. 와, 응원수당. 이름도 잘 붙였습니다. 네. 이거 약간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저기, 자, 육아휴직 안 가? 막 약간 서로 권하겠는데요. 네. 예,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오늘은 심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요즘 저출산 때문에 이제 난리인데, 이 난리를 먼저 겪은 나라가 이제 일본인데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 치고는 사실 좀 잘 모르는 측면, 우리가 이제 가까우면서도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일본에 대해서. 이 일본은 어떻게들 하고 있었나?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일본을 굳이 이제 와서는 따라가야 되나? 뭐 이런 네네. 분위기가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놓고 보면 출산율 우리보다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항상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년에서 20년 이 그 스텝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는데, 저출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이 먼저 막 그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게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게, 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은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괜찮았느냐? 난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확실합니다. 왜냐면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0.78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네. 완전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21년 통계이긴 하지만 1.3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는 하는. 1.3이 결코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0.78에 비하면 꽤 높은, 거의 두 배 지금 가까운 그 출산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산율은 이제 여성이 애를 얼마나 낳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아기가 몇 명씩 나오느냐라는 관점에서 출생률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죠. 그거를 그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한 80만 명 정도, 일본에서는 매년 80만 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되니까 이제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24만 명.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5천만에 24만 명이니까 뭐 한 반으로 나눠서 막 뭐 몇십 분의 1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1억 3천에 반으로 나눠서 몇십 분의 1한 것보다는 더 많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식으로 하면 한 60만 명 내외 출산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 80만 명 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보단 그래도 조금은 나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정부가 지난 3월에 이 제목이 하여튼 재밌는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차원이 다른 이런 거를 대책에다가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 정책 이름에 하여튼 그런 걸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이제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좀 정리한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그 보고서를 많이 이제 참조를 해서 오늘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지난 3월에 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을 쭉 또 발표를 해서 맞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현 시점의 그 두 나라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아까 생각보다 우리 문제가 그렇게 그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제 그 두 나라의 이제 출생아 및 출산율 추이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그 그림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둘 다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요. 약간은 이제 스케일이 달라서 이게 제가 좀 수평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네. 아주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왼쪽 게 이제 우리나라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이미 오래 전에 80년대 예, 특히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 선으로 나타난 게 합계 출산율, 우리가 지금 네네, 0.78이어서 맞습니다.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 수치인데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가 1980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합계 출산율이 1980년대에 엄청 훅 떨어진 게 초반에 특히 맞습니다. 예, 눈에 굉장히 띄네요.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출산율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그때 이미 1.5를 찍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가 난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때부터 이거 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2.7명 정도는 됐었던 것이 네.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우리 인구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가족계획 막 하고 그러던 시절이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먼 미래를 못 내다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일본은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점진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그 주황색 비슷한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고. 네. 그래봐야 1.75명에서 1.3명 그렇죠. 정도? 그렇죠. 점진적으로 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 뭐든 화끈하죠, 우리나라가. 네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일본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게 1990년인데요. 소위 1.57 쇼크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항상 뭐 두 명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다가 1990년에 1.57을 찍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 이건 역사상 최저의 출산율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일본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 같은 네. 얘기를, 이제 그때 1.57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87년에 이미 1.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두 나라의 그 쇼크의 그 기반이. 우리가 네. 좀 위험에 둔감한가요? 그러니까 미래를 안 내다본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워낙 변화가 심한 나라다 보니까 당장 내일 단기적인 거를 너무 보고 앞으로 30년, 4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1.57을 찍었을 때 저 사람들이 쇼크를 먹은 거는, 아,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쵸?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우리는 1.5를 찍었어도 당장 지금 당장은 사람이 워낙 많고 지금은 뭐 인구가 계속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죠. 3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아무튼 일본에서도 근데 쇼크를 받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책이 계속 뭐 계획 같은 건 계속 나왔는데 뭐 아주 실효성 있는 계획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대규모의 재원 투자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계기는 돈이 생겨서, 그전에는 뭐 재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돈이 나와? 막 약간 이미 네네. 정부 부채가 국가 맞습니다. 채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예. 추가로 무슨 돈 쓸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게 거죠. 쉽지가 않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이제 인상,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을 한 셈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낫네요. 네네. 그래서 일본 스스로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걸 재원으로 좀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지출비 비율이 원래는 한 1% 정도 되다가 그게 2%로 거의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7, 80% 정도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는 6.1조 엔, 그러니까 한 60조 정도를 여기다가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근데 사실 돈은 많이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그 돈 어디로 갔어?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요. 2022년만 해도 이제 51조 원을 쓴다고 돼 있으니까 그 수치로만 보면 우리도 돈을 꽤 많이 쓰고, 그쵸?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이 쓴 거 아니냐. 그렇죠. 인구 규모나 예, 예. GDP 규모 대비로 보면은 돈을 네네. 결코 적게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의 제목은 저출산 예산이지만 저출산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이제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이런 게 왜 저출산 예산일까? 우리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저출산이지?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46% 가까이가 이제 주거 지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주거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 뭐, 집이 있어야 뭐, 아기도 낳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중요한데, 너무 간접적인 것까지 다 끌어다 붙여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가 다 저출산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이것도 왜 지난 얘기기는 합니다만,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티켓 네네. 지원하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네네. 뭐, 부부가 사이가 좋아져야지. 막 이런 얘기도. 그래서 이제 비웃음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만, 네. 우리 저희가 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뉴스 말씀드릴 네네. 때, 그 청년 정책 네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막 수십 개씩 되는 대책 중에 정말로 청년에게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막 진짜 다 들어가 있는데 뜯어놓고 보면은 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 비교가 아주 그 제대로 된 비교가 되는 건지 이게 그 액수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기시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제목을 차원이 다른 뭐 그쵸?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거는 이제 그 전에도 이미 그 액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어떤 얘기를 써놨냐면,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 반전의 마지막 기회다. 꽤 절박한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나으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해도 되는 예. 건가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그게 2000년대에 그 출생아가 급감을 이미 한 상태고. 아, 그러니까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수 자체가 그런 거죠.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 2000년대 출생한 그 어른,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걔네들이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30년 지나면은 이게 이제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결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것들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별 근거 없이 그냥 2030, 우리 보통 2030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개의 기본 이념으로 젊은 세대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 전체 구조 의식을 변화시키고 모든 육아 세대에 대한 지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이념을 제시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것도 이제 일본의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문제점인데 네. 차원이 다르다고 뻥을 친 정도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표현을 부풀린 거에 비하면 네네. 네, 기대감을 조성한 거에 비하면 네, 정책이 네.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파격적이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대충 한 말 같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들어있어요. 좀 정성스럽게 내용을 골랐다. 예,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막 대단해 뭐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사실 돈은 꽤 많이 들이고 있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동수당에 대해서 소득 제한을 없애버렸고 네. 이 지급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겠다. 사실 이게 합치면 엄청난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동수당 그러면 아니 뭐 아동수당 뭐 좀 받는다고 뭐 애를 낳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까지면 네네. 거의 20년 가까이를 돈을 계속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 전체에. 예예. 예. 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 범위 확대 이것만 봐서는 뭐 아예 뭐 그런 매번 나올 수 있는. 네, 매번 나오는 정책이지 그런데 일단 일본에서는 2013년에서 22년 동안 돈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2014년만 해도 어린이집이 그 국공립 어린이집 원래 이제 우리는 뭐 그 민간 어린이집이 많지만 이제 일본은 국공립 중심이 많이 돼 있는데 2만 2천 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2013년에는 들어가려고. 근데 그게 한 10년 동안 다 없앴습니다. 대기를 사실상 거의 없어서 10분의 1로 예,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2천 명, 2, 3천 명이 대기를 하는데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기할 수 있는 정도라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육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시간 단위로 이걸 보육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확대인데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 정도 쓰는지 봤더니 거기 14%라고 있더라고요. 14%인데 7년 안에 85%로 네. 올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무원들은 당장 한 1, 2년 안에 엄청 높일 거고. 다 나가라네요, 거의. 네. 빨리 나가서 휴직 써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용을 보면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 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남성들의 육아휴직 그 사용률을 제가 찾아보고 왔거든요, 오기 전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4%. 네. 10% 여성은 정도네요. 65%가 쓰고 있는데, 남성은 4% 쓰고 저는 그나마도 못 썼어요. 있답니다. 예. 아니, 뭐, 저희 때는 뭐.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나오겠어요, 무슨 지금. 네. 그리고, 육아휴직 시기에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80%까지 인하하는 거, 아, 67에서 이것도 임팩트 있을 80%까지. 것 같아요. 예, 돈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돈이네요, 정말. 네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아,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나 주변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회사도 싫어하고, 주변 동료들은 일 떠맡으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동료 직원 응원수당이라는 게, 응원수당. 정말 네. 참신하네요. 저희가 사석에서 좀 농담처럼, 육아휴직 하면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왜? 힘들어지기 하는 사람은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다. 막 약간 네. 부러워하는 것도 주변 있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그런 걸 만든. 와, 응원수당. 이름도 잘 붙였습니다. 응원수당. 예. 그 밖에 좀 마이너하지만 이거 약간 이렇게 되면은 저기 좀 출산휴직 가지 안, 그래 이거. 그러니까 육아휴직 안 가? 막 약간 서로 권하겠는데요.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이건 좀 되게 그 작은 거지만 국가 시설에 뭐 유원지나 뭐 이런 데갈 때는 어린이는 무조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줄안 서고도 이렇게 확확 들어가게 해줄 수 있게. 근데 이거는 그런 데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뭐, 국립 박물관, 뭐, 동물원? 뭐, 이 동물원, 그런 거죠. 정도이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진짜 줄 서는 거 힘든 데는 저기니까. 네네. 팀파크 이런 맞아요. 데니까. 그래서 민간의 참여가 있지 않으면 사실 큰 혜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의외로 되게 세밀하고 소소한 데까지 신경 써서 나름 그런 부분들을 좀 하지 네, 동료 않았나, 직원 이런. 응원수단 정말, 예, 참신한 네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도 겉으로는 좀 너무 뭐 평가가 들어간 말씀인 것 아유, 이거, 같은데. 예, 왔고는. 예. 아, 왜 아, 저 이러세요? 전문 용어 나왔네, 네네. 그냥 봐서는 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나온 대책 내용을 보면 5대 핵심 분야, 그래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이 제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일본 거보다 더 나을 것 같이 보이는 정도로 아주 좋고요. 주요 정책 중에 이제 간접적인 거 빼고 직접 지원만 보면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유보 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확대, 늘봄 학교 추진,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아이 있는 가구에 대한 뭐 공공주택 입주 요건 완화, 그다음에 부모 급여 지급, 우리도 난임 지원 확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정책의 그 방향 자체는 우리가 오히려 더 다양하거든요. 되게 잘 아우르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네네. 이거는. 이런저런 거를 이제 다 끌어모아서. 예, 이 난임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네네.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출산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네네. 현실적인 지원이죠, 사실. 그렇긴 한데, 정말 화끈하게 뭔가 제대로 밀어주는 정책이 있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게. 아, 그러니까 또 너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뭐 하나 네네. 다그 자원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도 네네. 있겠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7만 8천 가구 하는데, 27년까지 이제 3배 확대한다고는 돼 있지만, 사실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층은 상당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이런 것도 그 정책으로는 나왔지만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확 다가올 정도로 그렇죠.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도 지금 하루에 1시간 단축하는 거를 2시간 단축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 제도를 정말 잘 활용을, 눈치 안 보고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부모 급여 같은 경우에도 처음 태어났을 때월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한살 되면 월 50만 원 주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게 그냥 조금 하기는 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정도 받으려고 뭐이 정도면 애기 날 만하다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뭐 우리 항상 시사점을 도출을 해야 돼서 강박관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정책의 그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정책의 스코프는 우리도 전혀 뒤지지 않고 뭐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정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느냐? 이것저것 많이는 하는데 대규모로 정말 화끈하게 뭔가 밀어주는 것 같진 않다라는 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냥 일단 돈을 줘보자. 또 일본 아까 그 육아휴직 사용률 같은 경우에 85%로 화끈하게 목표를 제시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가 그렇게 될 때까지 막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저출산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그런 결기가 좀 보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심각한데 그런 결기는 좀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엔 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또 활발한 토론이 있는데, 이게 소비세 이런 걸로 재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돈을 할 거냐라든지. 그리고, 아, 사실은, 우리끼리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인구 감소도 중요하지만, 이 인구 감소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그쵸. 변화가 만만치 않게 중요한데, 그런 건왜안 하냐라든가. 이런 토론들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지만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별 토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타산지석으로 한번, 보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이 둘 키운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나오는 대책들에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 이런 부분, 이런 거에 이게 맥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는 한데, 우리도 정말, 네, 우리도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거의 진짜 세계 최저의 학계 출산율을 가진 맞습니다. 국가로서, 아, 정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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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되나 싶은 위기감이 높은데, 정말, 정말 좋은 재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일본 이상의 위기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